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존나 못해놓고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해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차단했습니다. 돌았냐? 아니 슈발, 아니 해달라는 거 해줬더니 슈발 실패할 수도 있지. 슈발 지한테 뭐라 한다고 지랄하네. 지가 하도 쫄라가지고 해줬더니 그죠? 쫄르지 말던가. 지가 슈발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스트 얘기하길래 슈발 해줬더니 슈발 얘기에 돌아오는 것까지 욕이네. 미친놈들 많아요. 어그로 존나 끌려가지고 씨발 내가 한번 해줬더니 지랄 발광 오지게 하네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 이래서 시청자분들 해달라는 거 하면 안 돼. 내가 말했지 시청자분들 믿을 사람들 안 된다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또 깨닫는다. 내가 시청자분들 믿으면 씨발 내가 바보다. 임드 19 사단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은 믿을 분들이 안 됩니다. 예. 정말 그냥 지들이 웃자고 하는 거지. 또 내가 실패하면 나 욕할 거고, 그죠? 내가 이겨도 상대방 초보구나 할 거고. 절대 시청자분들을 믿으면 안 돼. 절대 믿으면 안 되고, 내가 꼴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이야. 해달라는 거 하고 싶은 분들은 후원하세요. 예, 후원하면은 내가 그거 해줄게. 한 10,000원 정도. 그러면 해주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슈발 그냥 쫄라대가지고 해줬는데도 지랄하는 거면은 이건 존나 이상한 사람들이지. 자, 일단은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무난하게 이렇게 무난하게 일단 무난하게 정찰 한번 들어가면서 무난하게 한번 찔러보죠. 무난하게 정찰. 누르지마 화 좀 내지 마라. 보여줄게 마예 베이베. 후원하고는 욕해도 되죠. 네. 아니 후원하면 욕해도 되지. 권한이 생기잖아. 나는 10,000원이나 냈는데 니가 슈발 그거마저 실패를 하냐 이 새끼 이러면서 욕해도 할 말 없지. 죄송합니다 하겠죠 제가. 거기서 뭐 무슨 말을 해 내가. 거기서 제가 걔 쌍욕을 할 순 없잖아요. 잔악계라고? 아니 그 후원을 하면은 네, 아무 말도 안 하겠지. 이제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안 맞아. 마당 안 맞아.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뭐 식당 같은 걸 만약 한다고 하면은 돈 내고 먹은 손님한테 쌍욕을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맛이 없다고 하는 거를 쌍욕을 할 수는 없잖아.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치? 굉장히 빠른 앞마당이네요. 18호보드 막히나요 설마? 아 막혔네. 그리고 뺍니다. 잘 생각하자. 이거 뭘 해야 될지 잘 한번 생각해보자. 어? 아 뭐야 방금 뭐야? 아이씨 아 뭐야? 아니 뭐예요 아까? S집 갔잖아. 아니 왜 갑자기 돌아와? 이상한 사람이네. 야씨 나는 S집 빼길래 아 그 나 빼고 그냥 히드라 올려야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오네. 야씨 심리전인가? 내가 갈 줄 알았지 하면서 들어오는 것 같았어. 굉장히 놀라운 심리전이네. 러커 가자. 러커. 오늘은 러커다. 자, 뭐 엊그제는 유탈, 그 다음 날은 히드라, 이번에는 러커예요. 바이오닉 거 확인했고. 바이오닉에 잡을 수 있다. 그죠? 이건 이득이야. 왜냐? 사례발 말이 다섯 개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 잡은 거면 무조건 이득이지. 그리고 야 초패스트 러커 드랍 어때 얘들아. 러커를 존나 빨리 가. 러커를 존나 빨리 가서 드랍을 하는 거지. 내일은 내일 생각합시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요. 일단은 러커를 아니 오버로드 몇 개 뽑는 거야. 나 지금 오버로드만 누르고 있네. 이것도 오버로드인데.
성크치 성크치. 봤어. 어, 아 못 봤나? 이거 스캔프로서 못 봤나? 기대해야 될 여기 있거든.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성크 존나 짓고. 앞마당에 붙이고. 러일코 드랍을 빨리 들어가는 거지. 거의 뭐 이재동급. 그리고 오버로드를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러일코 수비하면서 살짝 빈틈 봐서 뭐 돌아가지고 12시 쪽에 드랍을 가버리면 되니까 이거는 발견이 좀 힘들 거야. 상대방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분명 상대방이 지금 마리메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래서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여기서 한번 흐름 끊기면은 2타, 3타, 5타, 6타, 7타, 8타, 9타 들어갑니다. 9타 유발 적은 히드라로 촉촉하게 넣어달라고요? 뭔 소리야. 자, 창민님 안녕하세요. 12시 가서 가자. 12시 딱 도착할 때쯤에 6가스 되 600원 가스 되거든요. 600원 가스가 된다는 거는 한 번에 럴커를 600가스로 말하면 되는구나. 자, 들어가기만 하면 이겨. 그죠? 이 럭커 버로우가 되면 이깁니다. 자, 일단 사람이 나오는 거는 뭘로 막냐면은 저글링이랑 성큰 5개 정도 지을게요. 그러니까 안 뚫리면 되거든? 안 뚫리면 되니까 일단 계속 보고 안 뚫리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히드라 두 개만 뽑아내서 멜코 두 개 만들고요. 진짜 모른다 진짜 얘들아. 이거는 그냥 버러 하면 지금 탱크가 없어서 이거는 본 들어가서 버러만 해서 내리면 끝나요. 근데 이거 살짝 뚫릴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불안한데 빨리 넣고. 자, 안 뚫려서 앉으면 되거든 얘들아. 이거 일단 간다. 탱크 있어? 빠른 탱크 빌드네. 잠깐만. 타임. 이마 타임. 잠깐만. 아마다 버릴 생각하자 얘들아. 사실 본진 일단 끝났거든요. 본진 못 막아요. 진짜 빠른 탱크 빌드네. 이거 좀 예상하기 힘들었다. 이거는 최대한 참아서 한방으로 막아야겠다. 지금은 좀 힘들고 최대한 빨리. 막혔네요 한 번에. 뭐지? 봤나? 스캔으로 본 것 같아. 살짝씩 전진하고 있어요. 참아요. 저는 참고 이 저글링들이 많이 쌓이고 럴커도 다섯 개 되는 타이밍에 앞마당을 뚫을게요. 뚫고 올라가면은 충분히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즌부터 풀었고요. 지금 들어갑니다. 가요. 들어가요. 아, 빌드가 이길 수가 없는 빌드였어. SCP 피해는 많이 줬지만 그죠? 빌드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운영을 해야지. 이제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탱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힘들다면 그걸 막아야죠. 막고 해봐야지. 스리가스 들어가고. 가장 힘든 건 사내가 공격을 막아야 된다라는 시간이고
그 사람이 튀고 나왔을 때 무섭다라는 시간입니다. 예, 그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고 견뎌내고 버텨봐야죠. 하이브까지만 들어가서 디팔로만 나오면은 소수 유닛이라도 버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게 최우선이죠. 자, 시간을 벌겠습니다. 시간을 시간에 맞을 수 사내방도 드랍이라는 그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의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의식을 해야 되는 게 공격 갔다가 드랍이 떨어지면은 상대방이 답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 드랍식 같은 걸로 간을 볼 텐데 일단 본진 한마다 럴커 하나씩 갖다 놓을게요. 이거 드랍식 같은 걸로 무조건 간보거든요. 이렇게 어디가 마우스 어디가 자. 무조건 간보다 했어요. 간 잘 봤죠. 기가 막혔고 이것도 잡아냈고 요것도 잡아냈고 요것도 잡아냈으면 견뎠죠. 견디었다라는 건 지금 상대방에게 가장 두려웠던 요 존재인 이 드랍십을 잡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 두려운 존재를 잡아내야죠. 그 다음 두려운 존재는 뭐냐, 베슬입니다. 그 베슬만 잘 끊어낸다면 제가 지금 들어가는 이 운영이 아니 어따박아 씨! 예! 예! 저 디팔러만 나오면 힘을 쓰는 운영이기 때문에 디팔로까지만 시간을 버텨보죠. 아이 드랍십 놓쳤네. 말이 안 나와. 자, 어쨌든 견뎌내고 있고요. 베슬만 노래 베슬. 그래서 디팔러까지만 버텨내면은 충분히 할만합니다. 드랍시 병이 또 올 수 있어요. 거의 뭐 최송 이용호급으로 계속 몰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막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일단은 그것만 견디면 뭐 없잖아. 멀티 일단 체크 한번 들어가고 멀티가 없다면 뭐하는 거야? 이거 들어가요. 나쁘지 않은게 지금 다크솜 있고 다크솜 뿌리면 안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사실 자리를 못 잡아서 안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슈퍼즈 자 안 뿌려도 되지 사실 방금 탱크한테 1에 대해 뿌린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이거는 굉장히 괜찮아졌죠? 나쁘지 않아. 자 그럼 견뎠고 견디면은 제가 멀티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해처리 하나만 더 늘려서 자 이거 안 받았나? 욕심하고 내보자. 자 어차피 시간 끌리면은 탱크 더 나오고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욕심 한 번만 더 내보자. 자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상대방 탱크로 버티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다크솜 안에 번호 확인만 하면은 상대방한테 드랍십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나 보죠. 자 어쨌든 빠져나간 것 같고 이쪽도 성큰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었고 굉장히 나쁘지 않고 앞마다 들었고 결국 사내발 추가 발티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겼네요. 이겼어 잘 버텼어. 아 진짜 그 희망이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 잘 버텨냈고 자 다크솜 쓰면서 사내발 병력들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저글리그로 잘했어. 눈이 남는 건 내 삐지거리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잘 막아냈어. 뭐죠? 어, 안 맞아 제거됐네. 성크를 지어놓기 잘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드랍십으로만 견제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야 글쎄 이거를 지금 제가 이런 병력들로 막 이렇게 소수 병력들로 잘라먹고 하이브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번다면 뭐야 이거 정리 좀 하라니까? 시간을 번다면 유리해지겠지. 그리고 추가 멀티를 먹어보자. 업그레이드를 안했네 그러고 보니까. 이겼어. 이거는 이긴 것 같은데. 사내발 하는 거 없잖아. 12시 멀티 아니죠. 아 가져왔네. 가져가서 안 오는 거였구나. 가면 근데 뚫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저글링으로만 12시를 깨면은 이거는 제 추가 멀티 가져가는 건 사람이 어쩔 수가 없고. 어, 죽겠네. 로커 하나라도 버로우가 되면은 어, 피해를 받으니까 상대방도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다시 한번 들어와서 다크서 뿌려서 로커 하나만 박으면 돼. 네. 저글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커를 박아서 어, 이 상대방 이걸 제거를 못하게 만들어줘야지. 잡았고 뭐야? 왜 죽어? 또 울분사 또 나왔네? 자. 이런 말도 안 되네, 씨. 자꾸 라바가 지우자 터져요! 이건데, 대충 이렇게 해놓고, 아마나 들갚으면 되지 않나? 아, 내 업그레이드가, 아씨, 내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 뭐죠 이거? 해봐. 플렉.
여기 저글링으로 시간 진짜 잘 버는 거거든. 나 저글링밖에 안 쓰고 있어. 근데 살리바 이렇게 병력 다 빼고 병력 죽고 못 나오고 이러면은 울트라 막 4-1업 된 다음부터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5-2업도 안 바라봐도 되고 4-2업 정도까지만 돼도 살리바 힘들지 않을까요? 세상을 구워먹자. 아 졸라 늦게 막을걸. 나쁘지 않은걸. 3-1업 왜 3-1업이지? 방업을 했잖아. 아 맞네. 드랍 업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스피드업까지 찍어서 압박을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멀티까지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나쁘지 않지. 저그가 할만하죠. 저그가 못할만한 건 뭐야. 손 굉장히 빠르죠? 좋아요. 바쿠소, 아, 지금 티팔로 없네, 근데. 일로 오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티팔로 없네. 자, 한 번만 더 걷어내면, 이거는 지금도 괜찮은데,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티팔로 없어서, 싸우기 좀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못 싸우고 있어서. 아, 이티아 분당하니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네 병력 다 잡았죠. 할 말이 없다. 이제는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 아니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도대체. 아 진짜.